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8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나님은 그대들에게 능력을 제공하여 그대들이 소망 가운데 깨어서 꾸준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잃어버린 자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호소하고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곧 오신다고 경고하게 하셨다. 교회의 신자들이 지금 분발하여 선교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지고 말 것이다. 성령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모든 남녀와 젊은이가 달란트를 활용해 이 시대의 진리를 전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도시를 찾아다니며 깃발을 드높여야 한다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이 불끈 솟지 않았던가? 진리가 영혼에 깊이 각인되지 않았던가?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난 이후로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진리를 성령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다. 이 지식이 수건에 쌓여 땅에 감추어져 있어야 할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환전상들에게 갖다 주라.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도 성실하게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민첩하고 강력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간의 습득력이나 지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에 돌려져야 마땅하다. 교회 증언 8권 54쪽에서 55쪽. 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용감하게 가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용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대만에 조성규 최지혜 선교사 부부에게 교회 영적 부흥을 구하는 매일의 새벽 기도의 해를 할수 있도록. 예. 저는 지금 새벽도 아니지요. 예. 지금 6시 지나서 어느새 또 7시가 돼갑니다. 일요일 아침이고 불이 산 너머에 불이 난 것이 며칠 지금 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금 기운이 잦아들기를 어제 또 비가 내렸으며 그 연기 때문에 까만 구름이 전체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반대 방향에 비가 올것 같은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연기였죠. 잦아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하늘 선교사에서 이 인간 나라에 정확한 시간에 그 장소 그때 오신 우리 예수님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또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예. 그것도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그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이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성전에 머물러서 예, 제사장들과 이렇게 대화했던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들 모든 인간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위해 예, 알바리 준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갈바리 십자가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운명을 가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이 예, 심장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심장에 그 사랑의 힘으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을 그 백부장이 가슴에 예, 창을 찔러봤을 때, 다른 죄수들은 피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심장에 물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 이 찌른 자가, 예, 너,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묘한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또 배울 수 있는 이 땅의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과 교제함으로 나누고 또그 인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간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 선택에 따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므로 그 역사를 예,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그 해달별을 운행하심으로 징조와 사실을 이루는 그 엄청난 전지전능을 한 힘을 갖고 계시는 영원무궁하시고 지금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아침에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을 이미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주셨사오니.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어리석고 무지하다 하오니 하나님이 앞서서 문을 여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기를 지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또 지역사회 지도자들 마음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이 항상 그 길을 막을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백성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예, 아픔 속에 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 함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같이 비춰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백지 수표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제가 50년 전에 대학 1학년 대학 그렇죠 대학교 4학년 졸업 논문 때그 책을 우리나라 한국 도서관
다 있습니다. 찬송가 지으신 그 김경철 이라는 그 분의 편집국장이실 겁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네, 각시대의 대쟁투 더 그레이 컨트로버시라는 그 책이 너 읽어보고 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의 종교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아주 사람들이 쓴걸 전부 대조해서 아주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로 써놓은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읽고 제가 전남대학 사학과 나왔는데요. 제가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도 항상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숙제를 냈어요. 왜냐하면 백과사전은 정확하니까. 그리고 다른 책을 많이 보지 않아도 백과사전에서 요약을 해서 숙제를 냈기 때문에. 근데 4학년 때 르네상스의 의미와 그 서술가 의미를 제가 그런 논문을 쓰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사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또 읽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튜브에 조지아 형이라는 채널에서 보니까 대통령 유세하는데 공화당 민주당 이 유세가 아주 굉장히 한데 한쪽은 사람이 거의 가지를 않고요. 한쪽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콘서트장에 간 것처럼 그렇지만 그 안에 경기장 안이나 그 학교 운동장 안에서 주로 하는데 들여보내질 않더라고요. 그냥 소수만 들여주고 근데 거기에서 책을 이렇게 사람들이 전하는 걸 아주 정장하고 흑인들 교회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그레이트 컨트로버시라는 각시대의 대쟁투를 이렇게 전해 주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국가에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아니면 인정해도 그것이 뭐랄까 인정되지 않고 회수되는 국가에서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성경을 전부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책들 다 태워버리고 근데 그런 일들이 올 거니까 이 책을 한번 먼저 보시라는 그런 거면서 그더 그레이트 컨트로버시 저도 그 책을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라디오를 통해서 보이스 오브 프로페시라고 예언의 소리 방송사에서 준걸 제가 성경을 다시 또 해보고 싶은 50년 전에 그렇게 성경 과목을 해봤거든요. 그러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영어로 된 그거를 미국에서 해보니까 그 선물로 그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보급판이기 때문에 미국 국기랑 백악관 그 그림이 이렇게 표지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보았고 또 갖고 있고 예, 좀 작은 것으로 또몇권 한국말 영어 있어서 앞집에 선물로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마치 컬트 종교 이상한 그 종교 거기 영화에 나오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다는 자기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댓글을 대강 보니까 나도 책을 한번 읽고 싶네요 하고 써진 게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고 싶었어요. 제가 50년 전에 논문을 쓸때 참고가 된 아주 좋은 책이었노라고. 예, 그렇게 지혜롭게 어제 아침 기도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혜롭게 상대방 사람들을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하는
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한,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전파될 수 있다면,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좋은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때는 이제 손님이 찾아오시는데, 네, 잘 대접하고, 또한, 이, 그, 유튜브를 또, 숏 영상을 어떻게 만든지, 예,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라도 이제 표현을 하니까 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네, 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예,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기를, 이미 저는 기도 요청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벌써 5분을 더 쓰게 됐습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